고속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호재에 한창 달아오르던 춘천 지역 아파트 시장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신규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내후년 하반기 전까지는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2차 분양이 시작된 춘천의 대단위 아파트 견본주택. 특별공급분 접수율이 1차 때와 비슷한 60%대로 새 아파트에 대한 열기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처럼 신규 분양이 이어지면서 활발하던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고공행진하던 가격도 보합세로 돌아섰지만 그동안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른 탓에 서민들은 부담스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이 없는 상태라 아무리 비싸도 저는 비싸도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얻고 싶은 상황이라. 특히 최근 들어 외지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실거주자 거래가 마무리되면서 춘천 지역 아파트 거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10월부터 춘천 지역 아파트 거래는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의 경우 작년 1월 거래량의 20%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2030년 인구 45만 명에 대비한 춘천시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원주도 가격 하락과 함께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의 경우에도 공급 시기나 그 입주 시기를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폐계동과 후평동에 신규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2019년 하반기 전까지는 관망세가 지속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